아시아 최고 수입이 여배우 판빙빙. 그녀보다 훨씬 잘 나가는 스타가 등장했습니다. 이름은 장다이. 1인 미디어 스타인데요. SNS 팔로우 수가 670만 명을 거느린 그녀의 별명은 완판녀. 쇼핑몰의 여신입니다. 그녀가 입은 옷은 2초 만에 5,000벌이 팔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2시간 동안 약 33억 원치 상품을 팔아치운 적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난해 그녀가 벌어들인 돈은 무려 500억. 시급으로 1,350만 원을 받은 셈인데요. 이래서 중국 어린이들의 꿈 1위가 왕홍인가 봅니다. 네, 이상 차이나 키워드 1위였습니다. 연봉 500억의 1인 미디어 스타였습니다. 판빙빙 하면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정말 고액의 연봉자이시거든요. 근데 그거를 뛰어넘다니 정말 대단한 겁니다. 판빙빙보다 그러니까 100억을 더 번다. 물론 2017년, 16년 기준이라고 합니다. 17년 기준. 자, 2년이라면 1,000억. 3년이라면 1,500억. 에이, 거의. 그러면 1년만 하긴 아깝겠다, 진짜. 만약 1년 500억씩 벌면. 대단합니다. 이거는 뭐 어떻게 해? 상상이 안 되는 액수예요. 그러니까. 자, 동환 씨는 이렇게 큰 돈. 예, 몇 년 하실 것 같아요? 1년에 500억씩. 와, 진짜. 마음 같아서는 예. 한 달로 한번 끊어보고 싶은데. 한 달에요? 뭐라고요? 한 달 다 써보고 싶다고요? 네, 아니 한 달 500억을 벌어보고 싶어요. 야, 이 지구 포부가 또 큽니다. 오. 너무 좋죠, 벌기만 하면. 그쵸? 네. 벌기만 하면 너무 좋지. 아니 지금 1년 물어봤더니 한 달로 줄이네, 우리 동환 씨는. 네. 근데 1인 미디어 스타란 말이에요, 네. 중국에. 네. 근데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. 우리 요새 뭐 1인 방송 미디어 뭐 대표 주자들 뭐 연 뭐 17억, 20억을 번다라는 얘기가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네. 중국은 지금 500억입니다. 와,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벌지? 그 막 그 달풍선 막 예. 그런 거 받고 또 광고가 붙는다고 들었거든요. 광고 수입도 있고. 그거 아니 그걸로만 이렇게 벌 수 있나? 어떻게 네? 벌길래 이렇게 수입이 그럼 그러니까요. 아, 네. 먹방, 게임 방송 등 다양한 소재로 방송을 하잖아요. 예. 장다이는 패션 방송을 해요. 패션 방송. 네, 사람들한테 옷을 추천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고객들의 궁금증을 바로 해결을 해주죠. 되게 잘 근데 잘 매치를 하나 보다. 그러게요. 패션 방송을 하는데. 되게 상냥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패션을 선보이면서 잘 팔았나 봅니다. 대단합니다. 능력입니다, 그거. 아니 우리 동환 씨도 라이브 방송 예 많이 하시잖아요. 네, 저는 네 아쉽게도 이제 달풍선 같은 건 받지 않고. 네. 팬분들의 하트를 봤어요. 하트를 봤죠. 무한 하트를. 그 라이브 방송이에요. 그럼 SNS상의 라이브 방송인가요? 맞아요. 이거 말고. 아, 이거 맞아요. 아, 이거. 이거 SNS. 네. 네, 맞습니다. 대놓고 그냥 얘기해. 우리가 이렇게 딱 했는데. 혹시 라이브 방송 잘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? 어때요? 실제로 좀 소통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. 맞아요. 거의 사실 소통이 전부예요. 라이브 네. 방송은 팬분들이랑 소통, 뭐 댓글 읽어주기. 그런 아니, 거? 지난번에 이 녹화를 마치고 유라 씨가 실은 본인의 SNS상에 라이브를 하면서 가시죠. 처음 해봤어, 처음. 아, 진짜요? 야, 실시간 댓글들이 쭉쭉쭉쭉쭉 올라가. 사실 그걸 읽어주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, 팬분들이. 그러게, 맞아요. 직접 소통하는 거니까. 나 읽혔다고 되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. 팬분들이 자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좀 자주 해야겠어요. 근데 왜요? 오빠 그렇게 관심 가지세요? 요새 저도 SNS 하고 진짜? 유라씨 저 팔로우 해주면 그 인땡땡 그것도 라이브 기능이 있거든요. 그게 저는 너무 탐나더라고요. 아, 네.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라 해서 안 만들더니 드디어 만든 거예요? 언제 만드셨어요? 계정만 있고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올리는지를 아직 배워야 돼요. 예, 자 아무튼 정말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. 네.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